반다리와 작은 성. 넓은 바닷가에 작은 섬 하나가 떠 있었어요. 그 섬에 살고 있는 반달 가슴곰 반다리는 하루 종일 섬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을 살피고 가꾸었어요. 꼬마 개들아, 안녕. 황조롱이야, 안녕. 오늘도 반다리는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섬을 살피고 있었어요. 저 밖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? 반다리는 문득 섬 바깥이 궁금했어요. 먼 데를 한참 보고 있더니 갑자기 통나무들을 구해다가 바닷가로 끌어모으지 뭐예요? 바로 배를 만들기로 한 거였어요. 반달아, 뭐해? 섬 밖에 다녀오려고 배를 만들고 있어. 왜? 그 사이에 다른 동물이 이 섬을 차지하면 어쩌려고? 걱정 마.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. 여기가 우리 섬인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걸 뭐. 설마 남의 섬을 탐내는 얌체 동물이 있으려고? 드디어 바다에 배를 띄웠어요. 반다리를 태운 배는 파도를 타고 넓은 세상을 향해 출발했답니다. 반다리는 작은 섬은 까맣게 잊은 채 새로운 곳에서 하루하루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. 푸른 바다에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주인이 바뀌었대. 작은 섬? 주인이 섬을 버리고 가자 기회를 노리던 이웃섬의 얌체 늑대가 그 섬을 차지해버렸대. 섬을 버렸다고? 누가 그래? 난 그냥 잠시 바깥 세상을 보러 나온 것뿐인데. 세상에, 남의 섬을 탐내는 얌체 동물이 정말로 있었잖아. 이상하네. 작은 섬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. 어서 내 집에서 썩 나가지 못해. 마? 여기가 네 집이라고? 그래, 여긴 오래전부터 내가 살았던 내 집이야. 증거 있어? 네 집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어디 내놔 보시지. 이제 어쩌면 좋지? 꼬마 개야, 황조롱이야. 아, 그렇지. 또 무슨 일인데? 마, 증거라도 찾았냐? 저, 봐. 벽에는 작은 섬과 그 위에서 뛰노는 반다리와 친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. 늑대가 벽에 새겨진 그림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네요. 내가 다 몰아냈지만 나와 이 친구들은 쫓아내지 못했어. 어서 내 섬에서 나가! 이제 내가 이 섬을 지키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도 돌아오겠지? 여긴 내 섬이고 우리들의 섬이니까. 반다리는 벌떡 일어나 섬을 살펴보았어요. 이것저것 얌체 늑대가 제멋대로 바꿔놓은 섬을 이전보다 더 부지런히 돌보았어요. 작은 섬이 제 모습을 찾아가던 어느 날 섬을 떠났던 친구들도 하나둘 소문을 듣고 돌아왔답니다. 평화롭던 작은 섬에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. 바로 이웃의 얌체 늑대가 작은 섬을 빼앗은 일이죠. 나라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답니다. 우리도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으로 소중한 우리나라를 든든히 지켜나가도록 해요.